대검이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 혐의 관련 수사심의위원회를 노골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최고위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혐의에 대한 대검의 조속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소집 요구를 한 날로부터 34일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감감무소식입니다. 심지어 수사심의위원회 지연에 대한 대검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검은 수사심의위원회 진행 경과 및 지연 사유,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저의 자료 요구에 대해 지난 7월 29일 현재 검찰에서 21년 하반기 고검 검사급 검사 정기 인사,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원회 개최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대검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지연시키기 위해 34일간 짜낸 논리가 고작 검찰 인사와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는 이미 지난 6월 25일 발표에 7월 2일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상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 정책기획과장만 간사로 참여할 뿐 위원장 및 나머지 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기 때문에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를 이유로 한 달 이상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더라도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가 가능합니다. 결국 대검의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지연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무엇이 두려워 일선 부장검사들이 만장일치로 뜻을 모은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 혐의 기소 의견을 틀어막고 정권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입니까?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배임 혐의가 적용되면 향후 탈원전 정책으로 손해를 입은 64만 명의 한전 개인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생기게 되고 나아가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다면 국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배임 당사자들에게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를 저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걸 막겠다는 것입니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충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저버린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김오수 총장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속히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